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오늘 이제 또 내일쯤 이제 세 번째 태풍이 온다고 해서 오늘 날도 좋고 해서 밖에 좀 영상을 찍으러 나왔습니다. 뭐 날이 좋은 게 아니고 아직은 무척이나 덥죠. 화성시 우리꽃 식물원이라는 데를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오니까 한 45분쯤 걸렸어요. 자, 여기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여기 뭐 야생화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난도 있고 정말 많은 이제 전시관들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저도 이제 처음 인터넷을 보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자, 제가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아이들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매표소가 있어요. 자, 매표소에서 이제 이게 입장료가 3,000원이라고 하는데요. 3,000원이고 저기 화성시민들,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시면 신분증에 이제 화성시민이라고 입증이 되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3,000원이에요. 근데 화성시민은 이제 얼마나 저기 할인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수원에서 왔기 때문에 화성시민은 아닌 관계로 3,000원을 내고 이렇게 표를 끊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왔더니 이제 이렇게 큰 유리 온실이 앞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일관부터 뭐 십몇 관까지 있는데 요거는 사계절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뭐 이 넓은 곳을 다 둘러볼 수는 없고 해서 저기 초화관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초화들 키우시는 그런 초화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원 속으로 들어가는 길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바닥에 이런 그림까지도 해 놓으시고. 자, 이런 중간중간에 이렇게 출구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나가보니까 이 꽃이 핀 아이, 꽁예비름이에요. 꽁예비름. 꽁예비름이라고 이름표가 있고 아주 여기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들꽃농원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꽃이 활짝 피지 않으면 이렇게 아이보리 컬러로 있다가 이렇게 꽃이 피면 이렇게 연한 퍼플, 핑크에 가까운 퍼플입니다. 이런 컬러로 이렇게 또 꽃이 피네요. 우와, 이 종작살 나무입니다. 저기 손수 카페에서 너무너무 예뻤던 그 종작살을 여기서 만나게 됐네요. 제가 손수 카페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 이걸 보고 우와, 뭔데 이렇게 이쁠까요? 하고 또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아마. 네, 여기 종작살 나무입니다. 야, 그러니까는 이 열매가 처음에는 이렇게 연두연두하게 나왔다가 이제 이게 익으면서 이렇게 진한 퍼플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이 종작살 저 하나 기르고 싶어요. 근데 어디서 만날 수가 없네요. 들꽃농원에나 가야지 제가 이제 야생화를 구입을 하는데 들꽃농원에도 아직 이 종작살 나무는 없습니다. 이거 상당히 큽니다. 야, 무지하게 크네요. 예, 뭐 수령이 한 뭐 몇십 년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와우, 이거는 무슨 꽃일까요? 맨드라미 종류 아닌가? 이게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맨드라미의 흔적이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데 맨드라미가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러죠? 실같이 가닥가닥으로 이렇게 피는 맨드라미가 있네요. 뭐 요런 또 요런 맨드라미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큰 매력 있고 예뻐요. 그 저기 제가 그 양감 아나벨 수국 정원 거기에서 보니까 그 이제 씨앗을 계속 파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서 변종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맨드라미는 꼬리풀처럼 꼬리가 길게 나온 맨드라미가 있었는데 야, 요 맨드라미는 뭐 시롤처럼 아주 가닥가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것도 희한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둥글레밭이네요. 둥글레. 여기에 이렇게 또 이름표랑 설명이 이렇게 다 써져 있고요. 또 아우, 요 꽃이 아주 뭐 자, 모든 꽃들이든 뭐든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어야지 아주 이쁩니다. 요게 꽃범의 꼬리래요.
꽃 봄의 거리 7월에서 9월까지 입술 모양의 꽃이 핀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또 이래. 아, 정말 속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자세히 보이네요. 아우, 예쁘네요. 입술 모양의 꽃이 핀다 그러더니, 아, 정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요 꽃 하나를 보니까 새우초를 좀 닮았습니다. 새우초도 요런 모양이죠. 아, 저희 집에 있는 새우초. 제가 너무너무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꽃 모양이 진짜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새우초를 닮았습니다. 이야, 예쁘네요. 자, 이게 꽃 범의 꼬리라고 합니다. 꽃 범의 꼬리, 그리고 호박 보세요. 늙은 호박. 아이고, 너무너무 크니까 밑에다가 저 또아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밑에 물르지 말라고. 야, 정말 대단합니다. 머루루 덩쿠를 이룬 이런 저기 터널이 있습니다. 터널이라고 해야겠죠. 머루 터널, 머루 덩굴 터널. 머루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제가 그 저기 손수 카페에서도 이 머루가 그렇게 뭐 한 7, 8년 만에 처음으로 머루 잎이 다 망가졌다고 사장님께서 그러시더니 여기도 머루 잎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도 여기 머루는 이렇게 아직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머루도 상한 아이들이 많네요. 이게 머루 포도네요. 머루가 아니고 머루 포도입니다. 이 아이 보니까 머루는 어머나. 오, 벌이 덤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머루 포도, 알이 굵습니다. 머루보다 상당히 알이 굵죠. 아이고, 그리고 이거는, 어머, 다래네요, 다래. 다래도 이렇게, 아이고, 다래 덩굴에다가, 다래가 이렇게 양조랑조랑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박, 이거 박이에요, 박. 박도 이제 무거워서 떨어질까봐, 세상에 밑에다가 이렇게. 받침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손길이 상당히 많이 가는 그런 작업일 것 같은데 일일이 다 해놓으셨네요. 저 위쪽에는 이거는 무슨 박이지? 오, 이거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고 이것도 무슨 박인데 이거는 여기는 이름표가 안 달려 있네요. 이렇게 야 여기 아주 아래쪽에 한 아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설명이 여기 있습니다. 박 여기요. 7월, 9월에 백색꽃이 피고 열매가 10월에 익는데요. 그것도 이제 저기 이렇게 하얀 이런 조랑박 같은 이런 아이들인데 이거는 무슨 박인지 모르겠습니다. 박도 참 여러 종류네요. 이거 보세요. 또 이런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야, 이쁘다. 귀엽다, 진짜. 이렇게 익었네요. 이 박은 익었습니다. 아우, 여기 박이 뭐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여기 위에도 조랑조랑. 요거는 또 수세미예요. 수세미도 이렇게 달려 있고 뭐 수세미. 그리고 또 주아이는 또 뭔데 저렇게 희한하게 생겼을까요? 야, 정말 여기 불꽃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머루포도도 조랑조랑 달려 있고요. 이쪽에는 뭐 노란 그 예쁜 박이 뭐 한두 끝도 없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모르고 저기 뭐 다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래가 아니네요. 여기 이름표가 있습니다. 으름이래요. 으름. 이거 진짜 찾아보기 힘든데 옛날에 시골에서나 이거 으름을 봤습니다. 야, 그런데 여기에 세상에 이 으름이에요. 그러니까는 또 다래하고는 또 다른 아이죠. 네, 과는 같은 과인 것 같은데 요거 저 어릴 때 먹어본 기억이 납니다. 야, 으름. 으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그냥 이 아이는 천일홍이네요. 천일홍인데 아주 다홍색 요런 컬러를 제가 못 봤습니다. 천일홍이 거의 그 뭐라 그러죠? 그 퍼플 진한 퍼플 컬러 그런 아이들이 많은데 이 아이는 완전 진한 다홍색입니다. 천일홍이 뭐 이렇게 한 밭 가득 이렇게 있고요. 천일홍 옆에는 백일홍. 이것도 나름 다 테마가 있게 이렇게 심어 놓으셨나 봐요. 자, 백일홍 이렇게. 아이고, 예쁘죠?
천일홍과 백일홍. 이 백일홍은 뭐 컬러가 상당히 다양하죠. 지금 보시는 것도 여기 옐로우도 있지만 핑크도 있고 또 레드, 화이트 다 있습니다. 이렇게 백일홍도 아주 각각으로 꽃이 많이 피어. 백일홍도 뭐 이렇게 군락으로 있으면 굉장히 예쁘죠. 자, 천일홍 역시도 이렇게 군락으로 있으니까 더 예쁘고요. 지금 제가 조화관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 가는 길에마다 이렇게 다 요거는 이름표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에 이름표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꽃이 지금 상당히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요렇게 줄기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아, 요게 저기 이름표가 어디 있을 텐데. 예쁩니다. 여기 이렇게 퍼플 컬러도 이렇게 있고요. 예, 여기는 화이트 컬러예요. 화이트로 이렇게. 그런데 지금 뭐 여기 단 전기가 많은가 봐요. 단 냄새가 많이 나는지 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아우, 벌이 많아가지고 무서워서. 이거 보세요. 벌이 꿀따느라고 아주 정신 없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아, 이 아이가 층꽃이구나. 제가 그 들꽃농원에서도 층꽃나무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꽃도 피우지를 않고 이렇게 아직까지 어려서 그 아이는 이렇게 뭐 층층을 만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몰랐는데 와, 여기 층꽃이네요. 야, 정말 말대로 마디마디 층층이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와, 이 벌 때문에 무서워서 어디원 층꽃을 구경을 했습니다. 제가. 이야, 층꽃이 요렇게 예쁘구나. 여기는 저기 꽈리밭이에요. 꽈리. 꽈리. 이거 참 보기 귀한 아이인데, 저기 손수카페에서 제가 꽈리 달린 걸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했었습니다. 네, 여기는 꽈리가 이렇게 아주, 꽈리가 아주 밭입니다. 그런데 요 꽈리도 저기 장마에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이거 저기 망가진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눈에 보입니다. 그래도 뭐 또 이제 금방 또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페랭이 꽃이네요. 페랭이 꽃밭. 아, 갯페랭이 꽃이라고 한답니다. 이쪽에도 저기 장마의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래도 뭐 무척이나 많기 때문에 금방 뭐 요런 아이들 몇 개 이렇게 망가진다고 표시도 안 납니다. 이야, 멋있어요. 이제 이게 봄에 이제 와서 이제 파란 잎이 막 나오면서 꽃몽울이 막 터지기 시작할 때 그때 보면은 기가 막히게 예쁠 것 같습니다. 내년 봄에 와야 되겠어요. 내년 봄에 다시 한번 와서 예쁜 영상을 좀 찍어 봐야 되겠습니다. 완전 그냥 이 큰 대지에 완전 산 하나를 다 만들어 놓으셨네요. 산 하나를 다 식물원으로. 자, 여기엔 또 이제 붓꽃이, 꽃은 이제 다 졌습니다. 근데 얘는 탈의 붓꽃이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는 6월까지 자주색 꽃이 핀다고 하니까. 네, 저희 집 붓꽃도 이제 몇 종류가 있는데, 네, 꽃은 다 졌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도 이제 7월까지 꽃이 피고 다 졌습니다. 자, 여기는 박하나무입니다. 박하. 박하도 이렇게 꽃이 폈어요. 박하라고 여기 이름표를 달고 있습니다. 이것도 9월까지 꽃이 피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 지금 9월이죠? 그러니까 9월까지는 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이 박하 저도 작년에 키웠었는데, 겨울까지는 잘 키우다가, 봄에 그냥 뭐 너무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관리 소홀로 인해서 다 보냈습니다. 아까워요. 또, 이 꽃은 이름이 뭘까요? 아이고, 예뻐라. 아주 연한, 그러니까 핑크에 가까운 그런 퍼플 컬러로 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아, 예쁘죠? 어디서 본 듯한 꽃인데, 아, 이게 부처꽃이라고 한답니다. 부처꽃. 잎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맞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겨드랑이라고 하죠. 이 마디. 그 잎줄기 가운데 옆에 겨드랑이 이런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꽃이 핍니다. 아이고, 진짜 이거 예쁘네요. 이거 보세요. 부처꽃. 제가 이름만 듣고 몰랐던 꽃들이 여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 배롱나무예요. 이렇게 크게 완전 나무죠.
이렇게 자연에서 이런 배롱나무들도 더 잘 자라죠. 모든 식물들이 자연에서 크면은 더 잘 큽니다. 꽃이 아주 그냥 아이고 빨갛게 이제 이 꽃도 뭐 한 10월이면은 10월이 되면은 다 져버리겠죠. 자, 배롱나무 저는 이제 작은 배롱나무만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큰 아이를 보니까 또 더 좀 더 색다릅니다. 박넝쿨이 우거진 터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너무 더워서 좀 쉬려고요. 매미 소리가 아주 정겹게 들리는 아주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 우리 꽃식물원에 와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넓은 곳이라서 어떻게 한 번에 다 올려드릴 수는 없고 그래도 또 예쁜 것들만 좀 특이한 아이들만 제가 찾아서 영상을 올린다고 올렸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만 일부 영상으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2부 영상 또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즐겁게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더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태풍 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